10년 전에 크라운을 했는데 밥 먹다가 빠진 경우, 혹은 브릿지를 했는데 그 안에 치아가 썩어서 양옆에 치아가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상이 되나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은 가입 전에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으로 1위나 2위 정도 뽑는다면, 그 전에 브릿지나 혹은 크라운을 했는데 Nope. 보험 가입 후에 나중에 치료받으면 보상이 될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치아보험은 고지사항 중 5년 이내에 치료만 고지사항이고요, 그 이상된 치료는 고지사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브릿지 같은 경우 가운데 치아가 없기 때문에 양쪽 옆에 걸어둔 치아가 보상이 가능하며,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양쪽 옆에 걸어둔 치아는 100%안 좋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혹은 크라운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럴 때 보상이 가능하고요. 가운데 치아는 당연히 영구치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오래된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심한 운동을 했을 때에는 크라운이 빠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해 치과에 가서 다시 크라운을 하거나, 혹은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잔존 치근으로 인한 임플란트 시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린 대로 잔존 치근은 치아보험에서 면책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치아보험은 최근 5년 이내에 치료용만 고지하시면 되고요. 한참 전에 치료했던 브릿지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재치료 시에 보상이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크라운이나 브릿지 하고 나서 치아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치아보험도 아는 사람만이 보험금은 타볼 수가 있다.